여월지항하며 여일지승하며 여남산지수하여 불건불붕하며. 이 구절을 서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지요. 써서 남을 축원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존경하고 또 그런 높은 분한테 드릴 때 써서 주는 글귀예요. 여월지항하며 마치 그 상현딸 하현딸이 있지요? 상현딸이 떠오르듯 하며 여일지승하며 또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 하며 그렇잖아요. 앞에 창창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남산지수하여 저 남산의 수명 같아서 남산은 천년 만년이가 다안 무너지잖아요. 남산의 수명과 같아서 불건불붕하며 건자도 이게 그 이드러질 건자지요. 붕자는 무너질 붕자고 이지러지지도 않고 이거는 상현딸을 말한 거지요. 하현딸은 금방 이지러지는데 상현딸은 점점점 배가 불러오지 이지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불붕하며 붕이라는 것은 이게 산이 넘어지는 게 붕이니까 무너지지도 안 하며 여 송백지무하여 무불이혹승이로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무성함 같아서 너를 혹 이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항상 잎이 푸르잖아요. 푸른데 먼저 잎이 늙어서 노랗게 떨어지면은 곧 떨어지기 전에 벌써 새 잎이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혹승, 즉 너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임금께서 펼치신 이 훌륭하신 덕을 후대의 자손들이 벌써 당신이 그 퇴임하기 전에 벌써 후자가 또 이어나갈 것이다 이거죠. 마치 소나무, 잣나무의 잎이 늘 푸름을 유지하듯이 그런 의미로 보세요. 후야라 항은 현이요. 항자는 이게 활시위 현이라겠지만 이게 활을 당겼을 때 팽팽하게 이렇게 둥근 것을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상현, 하현 그러거든요. 원래 현자는 활시위 당길 현자지요. 승은 오를 승자예요. 그래서 해가 오른다 그 말은 해가 나온다는 뜻이니 월은 상현이 취영하고 달은 상현달로부터 보름달로 나아가고 여기 잔재에 보시면 점진지의라고 써 있어요. 점차로 나아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취한 것이 바로 여월지항 여일지승이에요. 일은 시출이 취명이라 해는 처음 나오면서 점차로 더 밝게 밝은 대로 나아가더라 이거죠. 건은 휴요, 승은 개야니. 건자는 이지러질 휴자의 뜻이고 승은 이어나갈 개자지요. 이을승자지요. 그러니 언 구엽 장락이 신엽 이생하야 상계의 장무야라. 말하되 옛 나뭇잎이 떨어지려고 할 때쯤에 새잎이 이미 돋아나서 상계의 장래야라. 서로 이어서 장무, 무성한 대로 성장해 나가더라 이거죠. 오래도록 무성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보시에는 여월지항, 여일지승, 여남산지수, 여송백지무 저 앞에 나가서 또뭐 있죠? 여자를 찾아보세요. 여산 여부하며 여강 여름하며 여천지 방지 이런 말 있죠? 그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총 같을 여자가 9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축시 누굴 송축하고 축원하고 할때 축시를 흔히 9구자 같을 여자 구여라고 한대요. 예, 이 시를 따서 여기서 의미를 따와 가지고
부여라고 한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천보 육장이라 해야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여월지항하며 여일지승하며 여남산지수하얀 불건불봉하며 여숭백지무하얀 무불이혹승이로다. 부야라항은 현이요 승은 출련이 보른 상현이 지영하고 이른 시출이 지명이람. 거는 휴야오 승은 계야님 언구엽 장넉이 신엽이생하얀 상계이 장무야람 천보육장이람.